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과 어제 흐름을 그러니까 툭 올라서 시작을 하면 빠지고,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툭 떨어지면 또 이렇게 힘을 내주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계속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네. 오늘 외국인의 행보예요. 외국인이 오늘 팔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매물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라는 점이에요. 요즘엔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팔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뭐 계속적으로 리밸런싱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대형주들에 대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거의 99%가 여기 그렇죠. 예. 거의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물,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매물 초래가 이어질 가능성은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 근데 이제 두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수를 좀 이끌고 있으니까. 네. 보통 이런 때 어떤 시기냐면 보통 종목 장세가 펼쳐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좀 주목할 부분이 나토. 이게 트럼프가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뭐 나토 비용 문제 가지고 또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뭐 미중 간에 아니면 미 EU 간에 이제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은 좋아질 수가 있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또 악재성 재료를 내보내기보다는 뭐 항상 최근 들어서는 계속 긍정적인 발표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중립 이상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류어가 초청했던 고위급 회담 관련돼가지고 이번 주 정도로 해서 일정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정들이 좀 발바쁘게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토가 있으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된다라면 이번 주 후반.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제 지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중반에 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연말 쇼핑 시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얼마 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하고 추석 감사절 때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자화자찬을 하긴 했지만 뭐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프라인 쪽이야 뭐 계절적인 뭐 폭풍이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감소했지만 온라인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원래 전년 대비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19.6%. 예, 20% 못 넘어. 근데 예. 사이버 먼데이 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사이버 먼데이 때도 약 95억 달러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4억 달러. 이게 살짝 못 미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아마존도 그랬지만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소비주들이 다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잘, 물론 이제 이게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우리한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예. 좋은 거거든요. 제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요. 이게 좀 더 개선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발게이도 중국 쪽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쪽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도 오늘 또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도 뭐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네. 원래 12월 중후반 정도에 있는데 이게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뭐 전반적으로 월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것보다 대내외적인 얘기에서 좀 더 호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의 전략을 세워주셨네요.